그러게요. 지금 어느 지점에서 두 분 다 창법 바꾸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거죠. 어렵죠. 국악하시는 분들도 맞아, 맞아. 국악에서 트로트를 부르면은 달라. 국악 냄새가 나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공예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사공 한스럽다. 노래 하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나 우리 손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세히 들었어요. 끝에 그 끝에가 힘을 주는 거야. 하면서 약간 샵이 되더라고요, 음이.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랑아, 만약에 사랑아 하고 뽑아야 되는데 사랑아. 오라네. 그래. 그런 느낌이 다르다. 좀 달라요. 이브라토. 그리고 우리 에녹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이 길어져. 늘어진다 그럴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만약에 트로트를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느낌이 날 수가 있죠. 다르네. 근데 이제 이 트로트의 정의를 지금 김용림 씨는 잘못 내리고 있어요. 김용림 씨는 잘못 내리고 있어요. 아니 나는 창법에 대해서 대표다.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 그럼 미리 끊어주세요. 머리에 왔다. 아니 서로가 인터넷 사끼리 반론하시고 내가 이제 또 예, 이해를 해드릴게. 홍림 씨는 순수한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트로트는 우리 예전의 트로트하고 음악 자체가 달라졌어요. 다르다 이거죠. 달라졌고 이제 지금 두 사람이 이제 그걸 걱정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클래식을 했는데 트로트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고 에녹 씨도 나는 이제 뮤지컬을 하다가 트로트한 게 힘이 든다. 아니에요. 에녹 씨는 에녹 씨가 하고 있는 그게 트로트예요. 왜냐하면 트로트를 우리가 생각을 듣고 굴려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아니에요. 잘하신다. 세 번 꺾은 것 같은데 그 잠깐 잠깐.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 우리 트로트가 K 트로트로 가보려고 하면 이런 친구들의 독특한 창법이 나와줘야 돼. 아, 그 마음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트로트는 이미 많이 익숙해 있고 많이 들어왔고 많이 이 오랫동안 지탱해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표현도 달라요. 다 달라. 맞아.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 앞에 가면 제대로 앞에 서있지를 못했었어요. 그쵸, 그쵸. 요즘은 자기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선배나 안고 하는 이런 아주 편안해지듯이 우리 음악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돌 음악과 트로트의 장벽이 무너질 것이다. 제가 이걸 이야기했었어요. 아, 어떻게 된 거죠? 예언하시죠? 왜 된 거죠? 저 뿌듯한 거예요. 이 세 분들을 제가 표현을 하자면 우리 에녹 씨는 트로트 댄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손태진 씨는 트로트 발라드. 신승 씨가 이제 정통 트로트라고 표현합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똑같이 신성지 같은 음악을 한다면 트로트는 앞으로 재미없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그렇죠? 우리 서른도 선배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트로트가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였고 제가 아까 그 창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그거는 이제 보통의 다르더라? 트로트 가수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 기분 나쁘셨던 그러니까,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 서른도 선배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김용림 씨가 한 성격이 있긴 해요. 이해는 해요. 이해를 안 돼. 김용림 씨가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예요. 기본. 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죠. 2023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뀌어져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좋았던 게 아까 서른도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다 신성 씨 같이만 부르면 아, 트로트가 그냥 그렇지 하고 우리 계속 봐왔던 트로트인데 요번에 불타는 트롯맨에서 내가 보면서 느꼈던 건 이렇게 장르가 틀린데 그거를 트로트화 시켜서 자기 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다 틀린 거예요. 맛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에녹 씨랑 또 신성 씨랑 둘이 듀엣하면서 같이 나와갖고 1대1 승부.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이게 앞으로 이게 K-트롯이 외국 분들한테도 이게 진짜 좀 그 세계적 글로벌가 되려면 저 5개국어 한다면서요. 손태진 씨가 영어를 중간에 트롯 가사에 애써서 많이 넣어가지고 한번 손은도 씨가 만들어준 곡으로 그리고 세계화 좀 그런 게 시도돼야 되지 않나요? 아유,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오히려 저희 트로트나 서인가요 쪽에서 네. 그 번안곡이 은근 많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이 트로트의 이 곡을 또 외국어로 영어로 만약에 번역을 해서 개사를 다시 해서 또 그렇게 또 음원을 내면 이 두 가지를 다 아니, 영어로 만약에 트롯을 부르면 어떨까요? 조금만 한번 이건 뭐 준비도 안 된 거지만 한번 아 이게 사실 그 은근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샹송 콘서트를 하나 했어요. 오, 예. 근데 샹송의 그 오리지널 곡들 중에서 진짜 그 기교들이 트로트랑 비슷한 게 아, 있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많죠. 한번 해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저희가 다 잘 아는 뭐 Con el me fondo se va El me parle tu va Et je vois la vie en rose La vie en rose 이렇게 되게 뭔가 간드러짐 그러니까 찬송에 네. 우리 트로트 느낌을 넣은 거죠 지금 더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예. 그 트로트란 장르의 목소리는 네. 한정이 돼 있어요 네. 유일하게 일본이 앵까라는 앵까. 음악이 우리 네, 트로트 네, 비슷해요 네, 네. 그다음 외국 사람들은 우리 음악 들으면 우리 또래를 들으면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손태진 씨는 승악이라는 목소리는 전 세계가 공통 노래예요 공통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트로트를 젊은 걸 잘 식이면 충분히 그들을 아~ 그들을 이 노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아~ 아니, 저는 아까 세 분이 쫙 들어올 때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그러긴 하지만 1, 2부라고 4인조 아~ 그 예. 남자 갈 수 있잖아요. 난 그 사람이 한 명이 빠졌나 그랬어. 아~ 똑같아요. 쭉쭉 빠지고 잘 생기고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고. 맞아. 그래서 진짜. 1, 2부 같이 그냥 뭐 지금 우리 서른도 쌤 얘기한 대로 그 트로트로 그냥 뮤지컬 대, 트로트 오리지널 대, 클래식 대, 영어 대, 네. 뭐 프랑스어 대 왜 못해 하면 되지. 그래요. 세계적이다 세계적. 네. 우리 그러면 이 세 분이 어쨌든 그 각 전공이 있잖아요. 네. 내가 시작한 지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뮤지컬 창법, 성악 창법, 정통 트로트 창법으로 한 소절씩만 완창하실 필요는 이게 없어요. 왜냐면 아 좀 성악 스타일을 진하게, 진하게 각각 학교종이.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뮤지컬은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왠지 여기서 제가 하면 웃길 것 같아요. 정통 트로트. 만풍 입고 와줘. 학교 정이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제가 심사를 볼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눈이 니끼하네. 느끼도 아니고 느끼는 뭐 느끼. 서금도 선배님이 신성채한테 느끼하다 느끼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느끼한 눈을. 신성 씨. 예예. 예. 아니 자꾸만 느끼하다 그래가지고 약간 네. 불만 있으시다면서요. 아 그게 제가 매번 무대 때마다 네. 우리 그 서른도 우리 선생님께서 네. 딱 이렇게 안경 끼셨잖아요. 네. 딱 이렇게 들고 계세요. 신성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러시면서. 근데 다 잘하는데 상당히 니끼야. 상당히 니끼야. 느끼도 아닌가 니끼. 니끼하다. 저 신성 씨는 너무 이렇게 노래할 때 니끼한 눈빛. 그것만 좀 고치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장점일 수도 있지만 느끼가 아니고 느끼 예. 그게 이제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질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느끼하다 그러면서 네. 우리 서른도 선생님이 자꾸 좀 착해 하는 게 친근감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젊었을 때 우리 같은 딱이니까 정말 느끼했어요. 느끼하셨어요. 느끼했어. 네. 그래서 약간 키워드가 느끼한 남자 약간 이게 좀 대답 본인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근데 질투하셨잖아요. 제가 신승 씨만 보면 동변 상류를 니끼로 제가 한때 이 니끼 눈을 좀 벌어먹어 근데 그것도 후자가 올라오니까 네. 아 이거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아. 다 함께 차차차 할 때 했잖아 그럼 맞아 다 함께 차차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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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들의 마음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는 안 했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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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오빠야 내가 그렇게 봤어 안 해도 돼 관심을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많이 안 움직이는데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니끼하다는 표현은 딴 거 사람을 하나 딱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아, 벌써 니끼 아직 안 해. 아니 먼저 늦게 하면 니끼의 조상이셔. 눈동자 돌아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어. 하나만 딱 잡고 네. 계속 보면서 그 눈을 조금씩 줄여줘. 줄을 줄여줘. 줄여줘. 그거는 신경 잘 안 맞다니까.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네. 저는 10년 차 이상 현역 가수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 나왔을 때 노래를 약간 아마추어 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 그냥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니 10년 차 이상인데 노래를 왜 저렇게 더군다나 우리 또 대표단님들께서도 아니 저게 현역인데 노래를 저렇게 할까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도 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현역인 사람들도 무대에 서게 되면 긴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더 좀 연기를 좀 했어요 노련하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조금 노래하면서도 이렇게 대표단 분들 보게 되더라고요. 눈치 보게. 네, 눈치로 보게 되는데 서른도 대표님께서는 딱 하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던 거니까. 네. 정말로 젊어서 그러니까 20대 그때 젊은 사람이 트로트 하기가 드물 때 또 하셨거든요. 그 보셨어요? 옛날 필름? 아, 네. 봤어요. 예. 보면 똑같아요. 정말, 예, 정말 잘생기셔가지고. 비슷해. 예. 그거보다 우리 신승 씨하고 내가 눈매가 조금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 일부러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눈매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좀 그래요. 아니 저희 권여사님이 네. 네. 이 트로트 서바이벌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데 첫 입문한 게 이제 불타는 네, 불태였는데 정확히 세 분을 설탕으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설탕으로. 네 보시면서 그랬어요. 우리 신성 씨는 흰 설탕, 아주 오리지널, 오리지널이고 우리 손태진 씨는 흑설탕. 흑설탕. 깊이가 있대요. 깊이가 있고 애국 씨는 사카린. 뭐 엄청 단 거 아닌가? 조금 넣었는데 네. 많이 달다. 보셨어요? 에녹 씨 노래할 때? 에녹 씨 진짜 노래할 때 에녹 백금 자켓을 벗고 그 한쪽만 찡긋하는 거 있잖아요. 아, 거기에 아줌마들이 다 녹았잖아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yeah!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